안국역에 내렸습니다. 안국역에 독도에 사판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에 올려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대화역에서 신사역으로 이동 중에 안국역에서 소머셋에서 영종도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구로 나가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직 통화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해 보고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울에는 비가 오네요. 제가 비가 오는 줄 모르고 폴을 잡았는데요. 아, 이거 비가 오면은 한 1.5m는 돼야 되는 폴인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뭐 폴을 잡았으니 영종도로 이동하겠습니다. 빨리 서울로 복귀하면 뭐 좋은 폴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늘도 얼마나 올지 궁금하네요. 예, 지하 2층 도착했습니다. 어느 쪽에 계신지 아무튼 제가 전화 드리고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남역 근처 운남동 58km 1시간 20분 걸려서 오셨죠. 제가 여기에서는 운서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폴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운서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20분 동안 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왔네요. 이렇게 우산도 작은 우산 안 된다고 큰 우산 주시네요. 아주 넉넉한 인심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런 고객님을 만나서 또 편안하게 왔네요. 제가 여기서 운서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지금 운서 영종도에도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네요. 좀 전에 미래에 갔었네요. 옥상면 흘려보냈습니다. 여기 운서역인데요. 여기에서 적당포를 찾아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락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미래가 도착지였는데요. 도착지가 변경이 돼서 가락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오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네요. 고객님이 약간 여러 말씀을 하셔서 많이 들으면서 제가 운서역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이동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폴이 떠서 급하게 잡아서 제가 출발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세 번째 폴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입니다. 제가 정발산동 가는 폴을 좀 잡았네요. 택시스탄스를 써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발산동에서 뵙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예, 정발산동 도착했습니다. 예, 버스를 타고 마두역으로 일산 동구청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773번을 기다리면서 콜이 있으면은 콜을 타고요. 아니면은 773을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773번이 13분 이후에 오네요. 저 잠깐 대기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비가 오는데 여기에서 홈으로 가는 콜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없네요. 다 홈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운이 좋으면 잡을 수도 있으니까 좀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기하면서 13분 기다리면 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신강교회 앞에서 대화동 가는 콜인데요. 불과 뭐 몇 킬로 안 되네요. 바로 저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역 가서 773 타면 되니까요. 한 콜도 타야죠. 그래도 법인콜이 하나 올라왔나요? 중산동하고 두 개가 올라왔는데, 그래도 일산 대서마을을 잡았습니다. 네, 저 앞에 일산 신강교회가 있네요. 저 앞에 한 블록 정도 더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신강교회 뒤편도 가서 고객님 모시고 배워요. 근처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비가 오는데 여기 제가 라페스타에 왔는데요. 라페스타에도 홈으로 가는 콜이 특별히 없네요. 대화동 가서 네 번째 콜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네, 신강교회 도착했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차 갔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전마을 도착했습니다. 2.9km 10분 걸렸습니다. 거의 고른 이런 게 좋네요. 예, 제가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콜을 탔는데요. 이제는 773을 타고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73 타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들어왔네요. 예, 한 콜 더 타야 되겠네요. 더 이동 가는 콜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저 앞에 있는 차네요. 확인했습니다. 예, 덕이동 이동했습니다. 3.9km 11분. 결국은 대화동에서 또 덕이동으로 홈과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홈이 가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도 홈 가까운데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아무튼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네 콜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여섯 콜을 탔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벤틀리는 현재 덕이동에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새로운 동선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늦게 일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시간이 2시가 남았네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그 셔틀의 내용에 대해서, 셔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답글에도 셔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셔틀을 잘 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제가 셔틀 노선을 안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데 실제로 거의 도착할 때 되면 셔틀이 지나가는 것을 눈여겨봐서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지금 셔틀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언택트 시대여서 이제 좀 다음 달부터는 좀 낮아서 좀 스케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그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앱에 나와 있는 그 인천의 호출버스라는 그 앱을 깔아 놓으시면 그래도 인천에서는 도움이 대단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외에 뭐 다른 스케줄은 다른 택트는 셔틀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신갈에서 영통을 간다든지 신갈에서 정자동을 간다든지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요. 또 제가 셔틀에 관해서 셔틀의 노선에 관해서 알게 되면 제가 소상하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